이경규 씨는 딸인 이예림이에게 진심으로 신경을 써왔고 딸에게 실망하거나 화내거나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경규 씨는 딸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대하였으며 딸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규 씨는 방송에서 자식에 대한 진심이 아닌 부모가 없다는 말을 하며 딸에 대한 진심과 사랑을 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예림은 건강상의 문제와 괴로움을 토로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한 축구선수의 남편과 함께 경남 창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예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규 씨는 딸에게 시집가기 전부터 아빠는 내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이라고 말했으며 일반적으로 아빠들은 딸을 출가의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 이경규 씨는 이예림이를 부러워했습니다. 이예림이 맨날 누워있어도 이경규 씨는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매일 누워있는 것에 대해 답답해할 수 있는데 이경규 씨는 참고 이예림 양을 대하는 태도가 느긋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예전에는 조민기 씨나 조재현 씨와 함께 딸과 함께 나온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경규 씨의 딸은 아빠가 제정신이라 정말 고마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경규 씨의 딸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엿보입니다. 이예림은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란 결과 구김없는 외모와 착하고 털털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예림은 1994년생으로 현재 30세이며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인 경규 씨의 진행하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출연하여 귀여운 외모와 똑같은 목소리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이예림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이제는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2015년 SBS 아빠를 부탁해 과 TVN 예림인의 만물 트럭에 출연하여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하여 연기에도 도전했습니다. 2016년에는 웹드라마 사랑합니다 고객님 에서 주연을 맡아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피데스 스파티움과 전속 계약을 맺고 연기 활동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 해에는 JTBC 드라마 내 이름은 강남미인에서 존재감 있는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2021년 12월 11일에는 이예림이 당시 경남FC 소속 축구선수인 김영찬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경규는 외배능 찐경규에서 딸에 대해 김영찬과 사귀기를 3에서 4년 전에 알아차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경규는 자신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딸이 축구선수인 김영찬과 결혼을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예림은 부모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며 남편과의 관계도 좋은 모습입니다. 이경규 씨는 츤데레의 정석이지만 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며 스캔들 없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바르고 성실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경규 씨는 집에서 개 8마리와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 동물 애호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63세인 이경규는 최근에 충격적인 계획을 밝히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경규는 호정메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반려견을 상속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산의 절반을 상속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호적의 반려견 8마리를 등재하고 싶다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이들에게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규는 이번 발언으로 동물 애호가로 알려진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그는 과거에도 여러 동물들을 키워왔으며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규의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 이경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며 회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출연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연간 최대 21억 6천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외에도 그는 꽃고면 등의 제품 판매와 CF 수입 등을 통해 수입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경규는 서울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58평 규모의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세는 약 4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포함하여 이경규의 재산 규모는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제외한 단순한 계산으로도 반려견 한 마리당 약 6억 원 이상의 재산이 분배될 것입니다. 이경규는 본인이 MC를 맡았던 SBS 힐링캠프에서 본인의 재산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비밀로 삼았던 이유로 김구라가 방송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할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경규는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의 이미지를 중요시하며 동물을 아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솔직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활동하는 동안 구설수도나 스캔들 없이 정직하게 활동한 몇 안 되는 연예인 중 한 명입니다. 과거에는 영화 제작에도 도전한 경험이 있는데 영화 복수혈전을 제작하고 개봉했지만 흥행에 실패한 사연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경규는 영화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었으며 복면다로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평가도 꽤 좋았고 손익분기점을 넘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초기에는 직원이 자신과 두 명뿐이었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경규의 영화 복수혈전은 웃음거리로 전락하였지만 수많은 카메오 등이 등장하며 예나 당시 최고의 코미디언이었던 이경규의 작품이어서 괜찮은 흥행 성적을 올렸으며 비디오 판매 수익도 추가되어 손익분기점을 넘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장병으로 인해 건강이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2015년에는 심혈관 질환으로 생사를 오가며 위기를 겪었지만 신속한 응급조치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심장 관상동맥의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았고 방송 중 무리한 야외 촬영 등은 신중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경규 씨는 재산에 의미가 없다는 발언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위기를 경험한 후 건강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으며 재산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노년기에는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규 씨의 딸인 이예림은 어린 시절 MBC 예능 프로그램인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하위 코너인 이경규가 간다양심 냉장고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경규 씨의 딸로서 출연했던 이예림은 그의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여 등장하거나 포복 자세에 세배를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초창기 프로그램이 전팍 연물록에서도 활약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전 팬들은 이예림으로 인해 이경규 씨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경규 씨는 딸인 이예림과 사위인 김영찬이 SBS 동상이몽 출연 제의를 받았지만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걔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때 동상이몽이 동일한 시간대의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경규 씨는 즉석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감으로 괜찮은 사람을 순위로 정하라고 주문했고 이예림은 탁재훈을 1위, 김준호를 2위, 임원희를 3위, 이상민을 4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예림이 최근 건강 상태와 괴로움을 토로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3일 이예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잠을 자면 식은땀을 흘린다는 고충을 언급했습니다. 일주일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도한증 치료하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한증은 잠을 자는 동안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으로 수면 중에 신체 온도가 너무 낮아져 불쾌감을 유발하고 잠에서 깨거나 잠들기 어려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예림은 도한증과 관련한 피 검사 결과가 정상임을 언급하며 도한증 때문에 밤잠을 이루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치료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도한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규 씨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은 항상 재미있고 실망스러웠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상 이야기로도 흥미로움을 전달하는데 친근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경규 씨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로서 이예림이 창원에서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 많이 웃겨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등 이예림을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며 아끼는지를 영상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예림 양이 자존감도 높고 남자 보는 눈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셨는데 그녀가 착한 남편을 만나 창원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림 양이 빠른 완쾌를 위해 힘내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의 강인한 정신과 주변의 지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